언제나 함께 행복한 팜포 트레스. 빠바밤. 이거 맨날 해서 식상하죠. 이게 딴 거 할까봐. 자, 우리 연주님 입은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한 가지 얘기는 컬러 한 가지고. 지금 입기에 매우 시원한. 네. 제가 그냥 오늘 입은 거 하나 골라서 입었어요. 듣기장이 좀 더 길죠. 그리고 이게 밴딩이 두꺼워도 편한 게 있고, 그런데 얘는 좀 얇고 조이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77은 안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붙진 않아서 괜찮은데 팔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좀 꺼끄거리고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품은 충분히 여유는 되시거든요. 여기 끈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품은 괜찮은데 비침. 여기 팔 때문에 비침. 근데 저 밖에 이렇게 나가면 이 다리 라인은 비칠 것 같긴 해요. 지금 여기 그늘은 괜찮은데, 그래서 소치마 입으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해도 매장에 오시면 아니라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치마 입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요 가방 있잖아요. 요 가방. 화장품 케이스인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거 화장할 때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행 가실 때 이렇게 안에 보면 칸막이 쳐져 있고, 요즘 또 이거 누가 파시더라고요. 사이트에 보니까. 근데 그거랑은 달라요. 그게 더 매니저님 그거 신청해봐 사왔죠? 네. 이게 훨씬 낫거든요. 훨씬. 네, 훨씬 낫고 고급지고. 그 다음에 칸막이가 여기 붙어 있어요. 안쪽에 벽이.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 벽이 떨어져 있으면 이 안쪽으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 거 그랬어요. 예. 네. 그래도 안 그래도 매니저님이 자기도 이거 샀다고, 만 원에 샀다고, 되게 싸게 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랑 다르고 여기도 떨어져 있고 이런 바금질이 깔끔하지 않아서 제가 선택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때는 공동 구매를 했지만 이건 이제 정상 가격에 판매를 해요. 원래 수입 원가에 그대로. 그래서 이건 행사 없이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공동 구매 가격은 아니지만 무료 배송 생각하면 한 만 원대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선물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고급스러워요. 이 손잡이도 굉장히 그립감도 좋고요. 일단 이 지퍼 있죠. 이게 자연 부드러워요. 다른 것보다 부드럽고. 콘도 가고 호텔 갔는데 이걸 일일이 필 수는 없고 화장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쫙 열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화장을 해요.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닫아가지고 그냥 바로 들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디 가나 언니들이 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단추 자체가 금장 단추로 사이에 이렇게 딱 껴놓는, 요게 뭐 명품의 페르가모 뭐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이 옷 자체가 뭐 페르가모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아닌데도 단추가 동그란 은장 단추에 이렇게 넣어서 설명이 힘드네. 동그란 단추에 밑에는 또 뭐 톱브라운인가요? 근데 참 입기에도 좋고 쫄티고요. 얘는 77 충분히 입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언니들이 내가 자켓 안에 요런 거 입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입고 다니고 싶으면 요런 거 하나 하셔도 돼요. 색깔은 두 컬러예요. 자, 요거는요 자수예요. 이 모든 게 이렇게 보시면, 야 이거 실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런 옷을 샀어. 그리고 한 여름을 입었는데 뭐 좀 묻었어요. 그러면 제가 캠퍼스 그 그림 그리는 데다가 딱 해가지고 그림도 만들어도 되겠어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이거 일일이 다 자수를 색깔을 다는 거예요. 나염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나염이 없어요. 다 실이에요. 실 색깔 하나하나 다 실로 넣었어요. 니트 위에 이거 원사도 또 여름 원사거든요. 시원한 원사로 아주 정성스럽게 막 자수를 막 진짜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보니까 좀 명품의 뭐 그런 크리스찬 디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드는 옷이네요. 하얀색으로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이거 우리가 입는 거 맞나요? 사진 찍는 내내 웃었거든. 근데 연주 매니저님이 우리 입었어요. 들어가서 예쁜데 이거는 5원.
그리고 66 언니 날씬 상체 날씬 66 언니들은 예쁘죠. 예쁘죠. 근데 이게 가능한가 몰라. 샘플이라고 들어가긴 해서 입긴 입었거든요. 근데 언니들 좋아 이런 거 좋아하는 언니들 있는 건 제가 알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언니들이 등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5, 6 언니까지만 딱 예쁘지 7 언니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좀 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컸으면 언니들이 팔뚝도 가려지고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귀염귀염 할 텐데 이렇게 됐어요. 이건 티예요. 티. 그 그냥 면 티. 근데 이렇게 보면 타월 같은 느낌의 이렇게 오돌도돌한 게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원단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원단 보신 적 있죠? 보통 테니스복 같은 원단에 보면 여름에 추리닝 원단에 이런 게 많이 쓰잖아요. 티 같은 거. 여기 제작하는 옆에 여기 뭐가 이게 그럼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닌데 밋밋하니까 여기다 넣었나 봐요. 요것도 초록색도 일명 우리가 입는 티인데 뭔가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이거 늘어남 있었어요? 늘어남 없어요. 텐션감 있어요. 텐션. 아 그러면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아 그러면 네. 그 신축성이 좋구나. 이것도 5, 6 사이즈죠? 네. 네.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를 반포 드레스가 수입을 해가지고 직접 팔아도 되겠다. 너무 옷이 여기 앞에 보면 그 코치넬리라든지 그런 브랜드에서 쓰는 체인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체인이 들어갔는데 원단도 매우 부드럽고요. 아주 좋은 원단인 거. 실크 같은 느낌도 있고 차르르 떨어지면서도 뭐라 그러지? 니트인데 시원함도 있지만 이렇게 블라우스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앞에 라인도 그렇고 뒷 라인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크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지만 여성스럽고 사이즈가 구애 없이 5, 6, 7, 8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만 입으면 브라우스 느낌이 있지만 이거 단추를 오픈해서 입으면 가디건 같은 볼레로의 어떤 그런 느낌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하나하나가 제가 사진 찍으면서 봤는데 잘 만들었어요. 퀄리티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색깔도 예쁘고 붙이거나 받거나가 중요하진 않지만 잘 붙여놨어요. 깔끔하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입을 때 안에 그 탑 같은 거 입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언니들은 또 동방예지국의 유교걸들이라서 꼭 입으셔야 되잖아. 근데 한 번 정도 지금 더우시니까 이 두께감이 좀 있거든요. 얇은 원단이 아니고 시원해 보일 뿐이지 이게 조금 더운 원단일 수 있어요. 하지만 되게 지금부터 가을까지 되게 편안하게 입으면서도 좀 섹시하고 뭔가가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펀칭 니트예요. 예뻐요. 예뻐요. 섹시해 보이고 고급스럽고 여기도 보면은 단가라인데 지금 단가라로 딱 보니까 어느 정도 구멍인지 딱 알겠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이런 거 알고 가까이 보시면 니트에 이런 그 뭐라 그러지? 이런 실이라든지 올의 그 헤어 있죠? 그 헤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겨울 제품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멋쟁이 옷쟁이 언니들에게는 굉장히 멋스러운 지금 시즌에 딱 입는 그런 스타일의 티예요. 컬러감도 너무 예쁘죠? 부들부들해요. 까스럽지 않고. 까스러우면 제가 까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매끌매끌한 모헤어 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씨에는 오늘 같은 날씨에는 뭘 입어도 덥죠? 얘는 폴리가 들어간 니트 원사예요. 폴리예요. 얘는. 근데 그 뭐라 그러지? 이게 좀 시원한 느낌? 니트 원사긴 한데 좀 시원한 느낌과 두께감이 매우 얇아서 좀 지금 입어도 참 예쁘겠다. 그래서 얘는 반팔로 나왔나 봐요. 이렇게. 그럼 얘는 세트로 판매가 아닐 거예요. 아마 위에 거 따로 요거 따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봐요. 세트 네. 판매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치? 한번 볼게요. 가격이 있으면 불러주세요. 맞아요. 네. 근데 요거 하나만 입어도 예쁘고요. 같이 입어도 예쁘고 지금 다 벗고 요거 하나만 또 티처럼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우리가 매번 보던 린넨사 니트. 그럼 언니들이 린넨사 니트라는 걸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샵 같은 데 가면 까슬까슬한 원단인데 좀 시원시원해 보이고 덥지 않은 원단. 우리가 많이 판매했던 그 원단인데 초록색의 원사로 한 벌을 쫙 입었을 때 밑에 마바지나 청바지 입으셔도 예쁘고요. 아까 우리 연주 씨는 청바지를 입었지만 정장 슬랙스 같은 거랑 또 입어도 고급스럽게 얘도 너무 예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린넨사 원단이에요.
그래서 시원한 원단. 그리고 입었을 때 색깔이요. 지금 참 신기한 게, 나 이거 아까 백날 봐도 이게 모양을 못 봤어. 갑자기 화면에 보니까 말이 보이네. 그래요? 와, 봤어? 네.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인지 몰랐는데 화면으로 딱 보니까 말이네요. 이야, 예쁘네. 너무 예뻐요, 얘는. 제가 아까 청바지랑 우리 연주씨 코디했거든요. 예뻤습니다. 아주 예쁘고 사이즈도 괜찮고 이 촉감이 여름사예요, 여름사. 시원해요. 요걸 입었는데 요런 느낌인데 연주 매니저님이 입어도 요 느낌이고 제가 입어도 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늘어남이 있어요. 그래서 77이 입었을 때 좀 타이트할 거예요. 이게 이 느낌은 아니고 붙을 거예요. 하지만 얘가 있으니까 얘랑 이렇게 세트로 입으셔도 얘는 충분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뚝 있으시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지. 팔뚝이 끼긴 해요. 내가 보니까 팔뚝이 이게 널널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기존의 니트를 다 입었을 때 팔뚝이 다 사실은 끼잖아요. 웬만해서는 다. 저도 이렇게 붙는데. 그럼 이게 불편하다고 싶으시면 안 하시는 게 좋으시고, 내가 뭐 니트 다 입을 때 이렇지 하시는 언니들은 괜찮아요. 이런 거는 77도 보통 제가 이제 여기는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를 하니까 웬만하면 77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매장이 있을 땐 입어보시면요 다 어느 정도 수긍하시고 가져가시는 옷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늘어남도 있고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데 77 언니들 내가 뭐 가슴이 좀 크다 하시는 경우는 조금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그리고 좀 안 맞더라도 자꾸 입다 보면요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 원사 자체가 린넨사가 찰랑찰랑한 이거 여름 그 원단이에요. 니트 자체가. 이거는 뭐, 이거는 내 생각에는 드라이를 하거나 물 세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원사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이렇게 입었는데 제 유튜브의 색깔이 좀 어두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쨍한 주황색 컬러? 이렇게 생겼어요. 저 마음에 들면 말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약간 이렇게 나그란 소매예요. 아까 쿠치넬리 같다고 저는 하이퀄리티의 쿠치넬리 편인 줄 알았어요. 소재 되게 보들보들하고 시원하고 기장도 제발 6까지 이렇게 나그란 소매로 이 지금 이런 바지나 아니면 베기 바지 조거컷 그런 거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니트라고 이거 오픈해서 입을 생각 안 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이거 가디건으로 입으면 예쁠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오픈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안에 나시 입었거든요. 이렇게 오픈해서 가디건처럼 입었어요. 이렇게 입어도 예쁜데요? 매니저님이 원피스 위에 다리가 무지 길어 보여서 바지가 그렇게 보여요. 두 개 다 예뻐요. 흰색이랑 네이비랑. 사장님 무슨 색? 난 흰색. 아 근데 네이비가 아우터로 예쁘죠. 딱 좋겠어. 네이비를 예뻐. 오래 입겠어. 되게 보들보들해요 이게. 반갑게.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검정색 블레이저를 입고 입으면 아마 이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너무 세련됐고 저 이거 좋아하지. 이렇게 집에서 난리 나나? 아니. 근데 저도 사진에 이불로 도시락 보이라고 네, 안에 안 입고 입고 그러면 언니들이 그냥 까만색. 까만색 블레이저를 하시고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되게 시원해요. 얘도 지금 입을 수 있는 원산에 면사로 돼 있어서 또 바람이 숭숭 들어오지. 에어컨 바람이 숭숭 들어오네요. 시원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시원해 보일 것 같다고 제가 아까 얘기는 했는데 입으니까 면의 느낌도 있고 시원하고 구멍도 숭숭.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입었어요. 근데 얘도 예쁘고 그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가방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착착착착 걸어다니면 예쁜 엄마.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감성이 좀 있죠. 반포 드레스의 감성은 좀 사랑스럽고 아직은 여성성이 한 많은. 얘 원단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약간 깔끔한데 전혀 뭐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요. 린넨사 니트예요. 네. 그리고 길이 이렇게 내려서 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살짝 이렇게 올려서. 현장 와봐야 돼. 왜요? 연주 매니저가 현장 와보면 그거 느낌이 그대로 전달돼. 치랑 또 사진 찍었는데 이뻐요. 얘 하나만 입어도 이쁘고 같이 입어도 이쁘고 이게 되게 브랜드 옷같이 되게 이뻐요. 멋스럽고
테두리가 이렇게 하이트로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더 밝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입었는데 딱 까슬거리나? 그런 느낌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아, 저는 부드러운데 생각이 차이야. 예민한 옷이 언니들은 까슬거렸다 할 수 있는데 많이 막 엄청 까슬거리진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다른 모헤어 입었을 때 못 느끼던 건 조금 느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색깔은 예뻐요. 그리고 아주 가볍고 얇고 지금 입고 다니기도 되는. 근데 참 여성스러운 이 패턴은 어디서 구한 거야? 참 여성스럽죠. 어떻게 이런 예쁜 장미를, 보라 장미를. 네, 이렇게. 예쁩니다.